일어가지. 지수거라. 아이씨구. 치. 지수거라. 치. 치. 다 같이. 나한테 말하고 지랄이고 왜 그까이 내가 오가 다리 아프게 들어가 내가 해줄게. 어. 뿌리는 거 이거 뿌리는 걸 하지 말고 무조건하게 뿌리는 게 뭐냐 얘네 칙칙 칙칙이 달라 그러는데 어 다시 해봐 저 앉아서 칙칙. 뭐 드릴까요 고객님? 칙칙. 그렇지 칙칙하면 이걸 준단 말이야. 어 뿌리는 거 하지 말고 지랄 칙칙이라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엄마 너희들 목 아픈데 뭐 따라 말을 하냐. 내가 언어를 가 어 어, 뭐 주려고 그려? 안 줘도 돼. 자, 엄마, 너희들 잘 들어. 어? 만약에 CD를 달라 그러면 이렇게 봐봐. 잘 들어, 엄마. 이제 행동으로 막 목 아프잖아. 음악 나올 때. 야! 이러면 이거 달라 그래. CD를 달라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CD. 그 다음에 저건 뭐야? 치약은, 어때? 칫솔은 이렇게. 어, 이렇게. 알지? 그 다음에, 어, 치약은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LED는 이거 그 다음에 우리 패드는 붙이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전밴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동전밴드 누룽지는 어떠냐 하면 야 이렇게 하면 누룽지 알았지? 그렇게 달라 그래? 앞으로 이제 말하긴 해봐라 조금 닦게 물어봅니다. 아까 저 평백은 어떻게? 그렇지 그렇게 말해. 혹시 지금 뭐 필요한 사람 손 들어봐. 뭐 필요한 사람 없어? 어? 지랄고 다 사없으면 못하는 거고 지랄이오. 빨리 가. 우리 매상 안 오르잖아. 오늘 말 어 아버지 뭐 사인 보내봐. 뭐? 치. 아, 다시 해봐. 시작. 치치. 야 평백 달라잖아 시키더라. 봐. 치치. 교육을 잘 시켜야 돼. 치치. 이봐. 얼마나 뭐야? 치치. 이러면은 치치기. 어 그렇지. 어 아버지 치치. 아버지,
아버지 여기 뭐 붙었어? 아이, 향수 뿌리지 말고 이거 뿌려 아버지. 그러면은 여자들이 다 붙을 거요. 아, 많은 말 줘. 많은 말 주면 돼요. 야 샘플 갖고 와봐라 야. 아버지 여기 옷 좀 뿌려드리게. 어, 갖고 와봐. 아유 아버지. 아버지 향수 안 뿌리고 뭐 솥 치우다가 솥똥 좀 묻히고 와서 왜 이렇게 자꾸 솥똥 냄새가 나? 이쪽 봐봐. 어, 아버지? 치치치. 뒤로 돌아.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치치치치치. 똥니 치치치치. 어, 됐어. 그러면 네 봐. 어, 냄새 좋지? 어, 냄새 좋아. 좋아 안 좋아? 어? 어, 여자 줄줄 싸지 이제 봐봐. 조금 있습니다. 자, 어, 자, 자 여기 치치기 아니? 알았지? 자, 요 가져가세요. 또, 예. 아. 요거 안 가져가요? 어, 내가 가져간 게. 아, 내가 하나 팔았지. 하나는 내 거요. 아, 두 개 팔았어? 아, 두 개인가 봐. 아, 미안해. 아, 자, 노래 한 곡 더 할까? 아, 노래 더 할게. 왜 거기는 뭐 줄까요? 뭘 개똥 얘기를 짓고서, 어, 뭘 개똥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어? 추워? 자, 추우면 옷을 좀 따뜻하게. 아유, 춥대. 야, 그거 내 옷 주라. 내 옷 안 갖고 왔냐? 아유, 어? 야 그거는 바지잖아 지나라고 바지잖아 아이씨 내가 옷이 작아서 그런데 자 근데 영수가 내 옷 줄게 어? 내 옷 줄게 괜찮아? 안 입어 아, 좋아? 어디가 추워? 밑에가 추워? 어 지지배야 지나 그러면 좀 따뜻해 갖고 와야지 지나라고 아이고 그렇지 가만히 있어 아우 지지배가 좀 따뜻하게 해갖고 이렇게 와야지 네, 됐어 어? 아 이런 거 안 돼도 돼 어 오우씨 그거 입으면 내가 농코트가 되지 지랄아 갖고 와봐 아야 아 추운데 뭐가 돼 멋이 하나도 안 찍네 진짜 멋이 멋있어 아싸 아 좋다 아 아이씨 완전 거지 됐다 노래 한 곡 할까요? 어? 이제 이번에는 어떤 노래 한번 할까? 어? 응. 야 이거는 원래 채민이 오빠 거야 오빠가 입어야지 올려 자 이제 이번에는 그거 한번 해보자 우리 어머니들 옛날 노래 검정고무신이라는 노래 한번 할까? 어, 검정고무신 알아요? 아 그러지 그러지? 아따 그래 어, 근데 이지고속도는 이 노래 모르는가 봐 어? 몰라? 아, 한번 가보자. 예, 몸풀어 찌르라고 그걸 좀 아까 사살 묶고 그래 그렇게 입어. 괜찮아. 어.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차렷, 경례. 아, 추우게 입어. 어, 이 표정. 어. 아유, 아야, 뭐 남의 머리를 잡아당기지 말고. 왜 남의 머리를 잡아당겨? 알았다, 알았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고마워. 됐어, 이제 됐어. 이제. 아야, 이제 묶으면 안 돼. 언니, 땡큐. 어. 으이! 엄마 몰리고 어머니 따라 무엇이 살아가며 맘먹기가 괜히 잊혀졌다 하나만 놔주세요
이게 옛날 노래 부르니까 조무채. 이제 우리 엄마들, 이제 내가 세월을 한번 잡아보는데, 세월아 청춘하는 노래인데, 세월은 가면 안 돼. 세월을 잡고 가면은 나이가 먹어. 맞죠? 그래서 고장이 탁 나야 되는데, 그 세월아 청춘하는 노래 한 곡 하고, 이제 내가 장구 한번 치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오늘 쉬어. 오늘 우리가 이제 밤 12시까지 이제 쉬었다 끝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저 경남, 남지로 갑니다. 남지. 유채꽃 축제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오늘 저녁에 또 가요. 그러니까, 자, 이제, 뭐 한다 그랬지? 내가 노래 한 곡 한다 했지? 아, 자, 한 곡 가보자. 세월아 청춘아. 자, 차렷! 경리 자 갑시다. 아, 다 같이 니들 먼저 치면서 시원한 내주시고 이제 장구 치면서 노래도 한번 할게요. 오늘따라 내가 좀 이상한가 봐. 예, 감기 났어요. 감기 나 이제 나으려니까 이제 코가 어리니 어리니 하면서 이제 날라 그러네요. 주사도 맞고 다 했어요. 어저께 닌게르도 맞았어요. 닌게르도 맞고 혈관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맞고 아우 병원비가 비싸요. 25만원 들었슈. 자, 이제 장구 치면서 신나게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없더라도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자, 신나게 한번 갑시다. 박수 한번 주시오. 준비된 날! 박수!
우리 어머니들 오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어머니들 복 많이 받으세요. 지르고 그래야 되는데 왜 와 이렇게 함성을 안 지내? 아, 아니 원할 때는 뭐 이거 우, 아니 애꾼 안 하기로 뭐 작전 짰어? 어? 아니 엿도 안 팔았는데 지르라고 뭐. 아니 나 엿을 팔고 입을 달라붙어서 내가 이해는 하겠다요. 어 좀 앉아봐 그러면. 나 안 팔게. 나 안 팔어. 뭐가 추워 지르라고 여기 보일러 떼놨는데. 어휴 지라 엉덩이 뭐 뭘 두꺼운 걸 입고 있으니까 춥지 지르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앵콜 한번 다 할게. 잘하네. 장구 한번 칠까?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장구를 치는데 엄마 너희들 내가 장구 치고 나면은 뭐 하나 팔 건데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엿이나 하나만 사줘봐. 엿이나 엿 하나만 사주고 내가 이제 이번에 앵콜 할게. 이제 내가 옷 벗고 내가 이제 장구 앵콜 한번 보여줄게. 어? 엿 하나. 엿 하나만 사줘라. 야 나오지 말고 내가 엿 하나 3,000원 두 개 5,000원 어? 아 엿 하나만 줘요? 예. 아 두 개 줘요. 그렇지. 사람이 몇 명인데 오빠 니는 능력이 좋다. 야 여자 셋이나 데리고 다니네. 일명 육젖을 데리고 다녀. 언니 5,000원 줄게. 기다려. 예. 자 엿 하나만 먹고 합시다. 하나만 먹고. 내가 이게 우리 뒤에 누가 나냐면 우리 최민 선생님 나와. 최민 오빠. 어? 아 지랄 그거 이거는 뭔 사 지랄. 다 이거 다 오래된 거야 지랄하고. 어. 자. 엿 하나만 먹고 합시다. 엿 하나만 먹고. 아, 돈을 꺼내, 돈을 꺼내, 오빠. 아, 왜 또 돈을 꺼냈다가 또 다시 집어입어 지랄이오? 오빠도 빨리 돈을 주머니 엿다가 또 빼고 그려. 아, 엿 하나만 먹고, 하나만 먹고.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지금 간염, 심장이 아파서 그려.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쉬었어. 어, 지금 갑자기 숨이 차네. 아버지 돈 안 끊어? 어, 요거 하나, 어, 요거? 어, 5,000원.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맞냐? 어, 어, 자, 어, 아, 우리 오빠도? 어. 어때, 뭐, 니, 친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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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오빠는 몇 개 드려? 몇 개 드려? 아, 큰 돈이 있어서 괜찮아. 오빠 몇 개?
두 개, 어, 일단은 5,000원 먼저, 그, 4만원 주세요, 4만원만. 어, 잔돈 드릴게요. 기다려. 또. 아유, 누룽지 샀어요. 아유, 그, 죄송한데요. 어머씨, 아, 그 누룽지 엊그저께 팔다 남은 건데, 그, 아유, 새 거 같는데. 안 먹어, 어차피. 아, 알았어, 알았어. 어, 오빠, 여단어만 사자, 사라. 여단어만 먹고 갑시다. 야, 안 되지. 오빠, 극장에 안 가봤어? 극장 가면 입장권을 끊는다요. 아, 우리 아버지들은 여단 안 먹기로 결심했어. 오늘 마지막 날인데, 여단어만 사주시오. 아, 여단어만. 자, 내한테 5,000원 받을 사람 누구요? 없어? 아, 5,000원 받을 사람 없지? 응. 아, 5,000원. 아, 5,000원. 올때 머리 깜깜한 건가 했어. 야, 5,000원. 어? 오빠, 돈 받기 싫다고? 뭐, 여수로 줄까? 아, 여수로 줄게, 그래. 그러면, 아, 윤 말고, 야, 누룽지 하나 갖고 와, 누룽지. 아, 누룽지 하나. 야, 누룽지 가져가. 맛있어, 이거. 요거 하나 줄게. 아, 요거, 야, 요거. 아, 요거. 아. 어? 지랄아, 이게 돈에 5,000원짜리인데, 지랄하고, 여수라는 중면을 들러. 여기 거 두 개나 드리면 되지, 욕심부리게. 언니, 언니, 땡큐, 알았다, 고마워. 아, 자, 자, 이거 이만큼 팔았다, 야. 돈 갖다 줬다, 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장구 칠게. 잠시 내가 왜 그러냐면, 갑자기 숨이 막혀서 그랬어. 이제 내가 이제 강대로 한번 칠게. 이제 여기서 딱 해갖고, 이제 강대로 한번 칠게. 어, 영철래! 어, 지랄하고 역 갖고 싸우고 지랄하면 영철래 이거나 벗기게. 옷이나 좀 벗으라고. 네 옷 벗지 말고 내 옷을 벗기라고. 아니, 내 옷을 이걸 벗기라고. 아, 이걸 벗기라고! 어, 그래. 아, 이걸 이렇게 잡으라고. 아, 남자 옷도 안 벗겨봤어. 어? 어, 참, 엄마, 누 아니, 좀 잡아봐. 잡아, 댕기. 아이고, 지랄하고. 그래, 잡아, 댕기면 이게 팔이. 아우, 내가 진짜 쉽게 사람한테 쉽게 해주더라고. 오빠, 오빠가 좀 벗겨주세요. 오빠, 잡으세요. 이렇게 딱 하면 당기면 내려주더라고. 그리고 엄마, 내가 이, 엄마, 내가 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 여대문 열렸어. 빨리 여대문 잠가. 올 때마다 항상 여대문이 열리고 지랄이오. 어. 여대문 열렸지? 어, 빨리 잠가. 그 봐, 잠깐 위에 약간 열렸잖아. 여자가 촌스럽게 지 약간 열어놓으면 거기 시원하냐? 아니, 열어놓으면 다 열어놓든가. 어? 어, 괜찮아. 어. 자. 아, 괜찮아. 더워서 그래요. 가자. 남들이랑 즐거워서 꼴꼴 웃지 마.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당장하고
저기 마치고 싶은 남대만 저기 맞춰봐도 괜찮아. 아니 이거 아야 치려. 그걸 때리고 치려. 엄마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난 거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웃고 그래요? 어? 내가 아버지 거보다 작은가 보네. 아 어? 괜찮아? 아유, 아 좋아, 괜찮아. 아이 저 우리 견자제분이 제일 좋아하네. 견자제분. 그쵸. 얘는 뒤로하는 걸 좋아하는 거 봐,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견자제분 정신을 차리세요. 음악 바꿔주세요. 음악을 바꿔야 돼. 섹시한 거로 가자. 아니 안 할게. 아니지 내 스타일 아니냐? 알아서 음악 아니야. 음악 쉬지. 결국은 보실 거야. 음악 가자. 가라. 시원. 안 돼. 아이씨, 손님이 내쫓을까? 고객 여러분, 지금 다 도하 마라톤, 우리 강조 신흥원 벚꽃 도하 마라톤 계획을 함께 주십니다. 아, 재밌네. 어서 조심히 하겠습니다. 재밌네. 지금도 스포츠 도하 마라톤 스포츠 컬링 대회를 시작합니다. 자. 컬링 준결승전 보여드립니다. 영미 영미 모르냐? 영미 이렇게 영미 했잖아. 이렇게 영미 아니 네가 영미냐? 어? 어 영미 저는 영미가 아닌데. 이리 와. 야 너 이리 와. 너는 안 받아 또. 이리 와. 네가 크면 다야 시켜. 이리 와. 아유 한 줌 없다 그 당신은 지금부터 성폭행범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국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거부권은 진실에 거부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앉아 식당. 앉아. 여러분 공개 수배를 합니다. 이 유사 제품이 지금 여기서 떠돌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성추행범이 한 명 더 있답니다. 이렇게 생긴 신분을 보시면은 가까운 경찰서 112나
가까운 경찰서 조팔구 사무실로 전화 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020-588-1819로 전화 주십시오. 손들아! 맞아! 들어서라! 국가에 대한 평화를! 바로! 지금부터 애국가 제창이 있습니다. 바로! 긴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육군 군합대 행렬이 있겠습니다. 받들어 총! 앞으로 가! 555기입니다. 동기생이네. 아, 동기생입니까? 아, 동기생이면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북한 요군 행렬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 두가지 남았어. 궁금하지? 기다려. 자, 두가지 궁금하지? 두가지 궁금해 안 궁금해? 아직 안 보여줄거야. 여러분들이 막 도망가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를 바꿨어. 작전을 바꿨어. 지금 보여주면 여러분들 다 도망갈 것 같아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뒤에 박수 잘 친 분에게 선물을 하나 주겠습니다.